살랑살랑살랑 되는 게 그냥 내 볼. 내 볼대구처럼. 저는 여기 이게 두부 많이 먹은 두부살. 예. 여기도 철렁철렁철렁. 아, 이거 후배 앞에서 미안해. 이렇게 안 하면 이 시부랄 놈들이 보질 않아. 이제는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이 시부랄이 요게 아닙니다. 예. 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나? 들어가자마자 없어져. 두부가. 와. 두부가 뒤에 가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꼬리. 꼬리꼬리 아니구나. 고소한 게.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예. 원래 이 수육하고 두부하고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수육도. 보쌈이. 고기가 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산인가? 아 예. 네네네. 고기는? 네네. 고기는 국내산입니다. 예. 콩은 미국산이긴 한데 직접 여기서 아침마다 갈아서 네, 먹기 때문에 자 이게 내가 보니까 무말랭이 예, 무채 같고 마늘도 넣어야 되나? 네. 예. 좋아하시면 이제 된장 찍어서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두부 삼합은 네. 여기서 두부를 하나 넣고 저는 김치 볶은 거 하나 딱 예 3대째 고종 황제님 드셨다는 두부 물 넣거라 뭐 이렇게 야 똥차 후진하는 소리가 나요 여기서 다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옛날에 그 똥차 후진하는 소리인데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꼴태기 봐, 꼴태기. 맛있습니다. 네. 마심. 맛있고요. 근데 솔직히 고기에다가 두부를 싸서 먹으니까 두부가 좀 묻히긴 하네. 네네. 요거는 그냥 두부를 안 먹고 이건 보쌈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목이 멜 때 두부. 아, 두부 전골은 얼큰하고 칼칼합니다. 여기 이제 사장님이신 우리 김미자 후배 아버님 방송을 좀 제가 섭외를 했는데요. 안 하시겠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나보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하고는 방송 안 해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 예. 네. 방송 쑥스러워서 방송을 못 하시겠다 해서 예. 네. 보시고 싶으시면 직접 와서 연수구 옥년동입니다. 예. 오셔서 사장님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재수없게 생겼습니다. 직접 와서 두부 드시면서 사장님 얼굴 한번 보시면은 예. 두부 맛이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다 뭐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사장님이 아,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2대째네? 미자 씨가 3대요?
3대째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이, 뭐 저희 가게로 치면 그런 거고 저희는 이제 그 100년 전부터 했던 곳에서 기술을 전수해서 여기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치면 뭐 저희 아빠가 한 11대 11대? 네, 11대 정도 됐겠죠. 11대 패야 되나? 11대. 11대 정도 됐겠죠. 네, 근데 이렇게 100년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음식을 이렇게 고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접대하는 곳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장님. 예. 무슨 거울을 보러 가. 아유. 금방 제가 또 이거 얘기했더니 가서 거울 확인하시는데 사장님 잘생기셨어요. 여기 따님 보십시오. 따님 보면 얼굴 사장님 얼굴 딱 나. 귀엽게 생겼잖아요. 통통하니. 이것도 하나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벨 누르라고? 이거 벨이 있어야. 여기 벨을 여기. 아니. 이 벨 없는 놈아. 술 좀 주세요. 예. 예, 예, PPL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거. 내가 60을 넘게 살면서 요거만 내가 한 5천 짝 먹었다. 5천 짝. 근데 한 짝도 안 보내주냐? 이씨. 그냥. 응? 그리고 잔에다도 안 먹어. 클라스죠, 클라스. 아시죠?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소주잔에다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예. 걔는 고전 유머극장 이런 거 할 때 네. 보통 무술이 많이 했고 주막에서 선배님 라인이죠. 주모 그렇지. 선배님 라인이지. 내 라인이지. 네. 근데 내가 김영우 선배님 라인은 또 다른 사람들이고 저는 오정희 선배님 라인이죠. 내가 너무 못 키워줘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뭐 아 결혼 얘기하다가 네. 그렇게 됐구나. 언제 결혼했는지도 내가 그걸 참석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뭐 아버지 깨지면 한번 갈게요. 예. 네. 경조사가 앞으로 있으면은 네네. 제가 더블로 부주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폐업했기 때문에 아 그동안 사랑해 주신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하셔야죠. 이제 잠잠해지면은 이제 잠자리 사업하려고 펜션이나 아 관녀 텔모 예 네. 우리 인천 사람들은 말을 좀 거꾸로 하는 게 많아요. 건달이 아니고 달건이. 여관 아닙니다. 관녀. 관녀. 이게 인천 사람들의 용어예요. 막걸리 아닙니다. 미골막. 야, 발음하기 힘들다. 주스 자, 빨리 드세요. 예, 맛있는 안주가 있기 때문에 한잔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너는 맨날 나오면 술만 처먹다 들어가냐.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다른 게 먹을 게 없는데 뭐. 응? 뭘 먹어? 이제 나이 먹어서 되지도 않는데. 이쁜 것들이 왔다 갔다 해도. 됐습니다. 예. 오늘도 정각 3시 1분에 한 잔 제꼈습니다. 아침 못 먹었습니다. 폐업하느라고. 여기서 술이 아시죠? 끼리뿌리, 끼리뿌리.
아우, 야. 그래서 제가 왜 빈속에 술을 먹는지 아세요? 그래야 한번 느끼거든. 다른 걸로 느낄 게 없잖아. 나는 내가 후배 앞에서 진짜 먹을 거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다음에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냥 남자는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죽으라. 그냥 왜? 죽으라 그냥 난. 그렇단 얘기예요. 못하게 하는 것도 더럽게 많아. 씨. 아, 안주를 먹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백 순두부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아. 강릉 가면은 뭐 이 두부집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 두부가 거기도 맛있지만 순두부가 저희 순두부가 맛있다고. 예. 순두부가 이 때깔 볼트가 틀립니다. 나는 매일 두부만 먹고 살라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 언제 두부를 좋아하니까. 야, 맛있네. 이거 빨간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속이 부대끼지 않아가지고 두부를 예. 드시면은. 예. 여기, 그러니까, 부대찌개는 속이 부대, 아이씨. 예. 재미없어? 그럼 편집하면 되잖아, 새끼야. 뭘 그걸 방송하고 있는데. 한숨 푹. 매니저가 평가를 해. 오늘은 더럽게 눈치 보이네, 씨. 아, 근데 맛있어요. 저는, 야, 그래, 두부에서 두부 향이 네. 엄청 진하네요. 진하네요. 그러니까 웃긴다. 이제 너도 이제 애가 몇? 둘. 둘? 네. 아, 이 두부집 하니까 두리우. 안 웃기지, 이것도. 이거 알아서 편집해. 여기 이제 메뉴에는 없는 건데 선배님이 와서 아니 네. 와서 해달라 그러면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나는 이것도 유튜브 보고 이제 말씀하시면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오재미 TV를 보시고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두부 부침을 해. 저번 때 짱어집에서 찍었거든요. 아. 근데 유튜브를 구독하신 거를 확인해 주면 짱어 한 마리를 주신다 그랬대요. 네. 근데 그 새끼가 안 준대요. 저희는 진짜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부는 그냥 자연적인 느낌을 걸면 어디 찍어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우리 미자, 김미자 후배가 술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술 같이 먹으면 아주 그냥. 이제 술, 이제 자영업이나 우리 서민 음식을 이제 다니면서 찍잖아요, 제가. 네네네. 근데 술을 잘 드시는 사장들이 계셔요. 네. 보통 다 잘 드시죠? 그런 분들하고 하면은 사실은 좀 많이 나와. 분량이. 근데 너처럼 안 쳐먹으면 분량이 안 나와. 저희 아빠도 안 드세요. 분량이 안 나와요. 저희 부녀는 분량이 안 나오는 부녀라서 술 많이 안 드시면은 빨리 깨져요. 근데 이거 이제 방송하고 아버님이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아버님 얼굴을 아직 못 뵀어요. 눈을 딱 보니까 아이 잘생기셨을 것 같아. 그걸 믿냐? 아유. 두부전골인데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갔어요. 샤브샤브 소고기가. 네, 샤브샤브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야, 난 깜짝 놀랐어, 진짜. 두부 버섯전골. 이게 고기가 메인이 아닌데 두부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제가. 아 여기 누가 떠났구나. 네. 제가. 아 그 언제? 쉽게 식어야지 좀 드시기 편하신 거예요. 아 정말. 결혼하신 분들은 식으면 안 돼. 식혀서 먹으면 안 돼요. 뜨거울 때 우리가. 요 찌짐이 경상도 발음 찌짐이 여기 붙인 게 이거는 오시면 그냥 에피타이저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영어 잘 안 하는데. 야, 에피타이저. 야. 뭐 스펠링 어떻게 뭐 그걸 왜 물어봐 스펠링을. S로 시작되는 거 아니야? A로 시작되니? 에피타이저가? 지도 모르면서 씨. 그래도 매니저랑 둘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매니저가 똑똑하든지 내가 똑똑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부랄 둘 다 무식해가지고. 우리 13기 미자, 임미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 나는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막 그랬던 거에 대한 참 선배로서 미안함을 내가 느끼고요. 앞으로는 자주 좀 만나자고. 어? 자주 만나고 서로 물론 뭐 오빠가 뭐 도와줄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좀 전화도 하고. 네네네. 근데 내가 도움을 많이 청할 것 같아. 언제든 두부 들어 드시러 오시네요. 우리 저 3대째 손두부 집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네. 네, 한번 아빠가 해 홍보는. 아 그럼 가게를 하지 말든가 창피하며. 빨리 와 홍보해. 야, 니네 아빠 친아빠 맞아? 아니 양아빠예요 사실은. 난 계속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네, 우리 아 말씀 되게 잘하세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그러는 거지 좀 빼는 건데 막상 이렇게 자리하면 되게 좋아하시니까 홍보는 직접 사장님이 하세요. 이야 이거 마스크 벗으시니까 멋쟁이시네. 반갑습니다. 멋쟁이셔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보다는 한참 형님 같은데 나보다 더 싱싱해 보여. 두부를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피부도 좋으시고. 예. 자 이제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대째 손두부집 홍보 그냥 화끈하게 해주시대요. 그냥 노골적으로 하셔도 되는 우리 방송이니까요. 한번 자 자기 인사 소개 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3대째 손두부를 경영하는 3대째 손두부 대표 김종대입니다. 여기 위치는 연수구 동춘동 송도 골프클럽 옆에 붙어 있고 또 인천의 법원 삼거리에 있고 또 괴산동에 그 뭐야 소방서 옆에도 3대째 손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셔서 저희 그 우리 그 뭐야 오재미 프로의 그 이 저기를 받고 오셨다면은 저희가 정말 그 메뉴 한 가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와 한번 오재미 TV 시청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을 누르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네. 근데 야 김종대 대표님. 네. 야 내가 똑똑해. 네, 나도 맞아요. 참 똑똑한 놈이에요. 네. 바보 연기만 한 40년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니, 미쳤어요? 사장님이 이거 지금 뭐.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게 붙어가지고. 아니, 나 이거야? 정말 예, 네. 그, 아주 그게 포인트. 아, 이거 없어졌다 생겼다. 누가 코를 빨아주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 우리 김종대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아까 나는 아까 옥년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연수구 옥년동. 아, 옥년동 맞죠? 네, 송도 그래. 골프 클럽 옆에 예. 있습니다. 송도 골프 클럽. 예. 붙었어요.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예. 오세요. 오시면은 우리 사장님이 예.
서비스도 주시고 한다니까. 예. 오시고 우리 자영업 하시고 서민 음식을 먹어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예, 도와주셔야 될 일입니다. 예, 옆에 그 인천에 저 골프 치시는 분들 요 바로 그 옆에 손두부집 있어요. 운동하시고 오셔가지고 만찬을 한번 즐겨주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부의 효능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식물성으로서 정말 효능. 그러니까 몸에 다 좋은 거예요. 두부는. 네. 정말 고기 먹고 화장실 간 거하고 두부 먹고 화장실 틀려요. 맞아요. 왜? 소변을 보면은 고기 먹거나 소변 보면 기름이 뜹니다. 그렇죠. 네. 근데 두부 먹고서는 절대 기름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 표에 그렇죠. 피에 네. 기름기가 도로 댕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 가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리 제공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다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그 병역 뭐 이런 게 잘 돼야지만이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예,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오재미 TV쇼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서민 음식, 그리고,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넋두리로 이렇게 하고, 또 음식도 이제 저거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웃고 삽니다. 자, 다음번에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재미난 웃음을 선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 오재미 씨요. 오늘 3대째 손두부집에서, 예, 여기서는, 제가 막을 내리겠습니다. 예, 꼭 와서, 두부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재미! 쇼!